오케이, 한재우. 그래서 재점검하기라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Yesterday. 두개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Yesterday. 어제. 다 있고요. Yesterday. Yesterday they did their homework. 뜻은? 어제. 네. 이제 모르겠고. 그럼 6번. Thursday. 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몇 번이었지? 20. 25번이었나? 방금 전에 재우 다시 공부하고 온거 맞지? 리딩 버디 이 과거형은 was고요. 말한 얘기를 과거에 못생겼었다라고 하려 그러면 you were ugly 하면 네가 못 과거 breakfast를 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과거 이분이 내가 과거에 마셨. 네, 나는 울었었다 하고. 오케이. Okay. They did. 그들이 했었다네요. 그들이 했었다. Their homework. 그들의 숙제를. 지금 두 명이니까 얘가 설명도 they 한 거고요. He 한 명하고 she 한 명인데 합치면. 대가 되죠. 그들이 했었다. 그들의 숙제를. 그는 이제 did 그들이 했었다. 두의 과거형 did of acts 과거형 filled up이죠. He filled up. 그 다음에 어제 있었으니까 they did 그들이 했었다 to의 과거형 did their homework 어제 yesterday 어제란 뜻이라 했죠 어제 그들은 그들의 숙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얘기해, 어제 방금 뭐래 cry의 과거형 cried y를 i를 고치고 it 설명해주네 설명 안 해줬네 그래서 얘 뭐래 응? 어제 그들은 그들의 숙제를 했다. 뭐? 했다. 그래. 난 또 설명 안 해주나 했네. 어?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했대? 언제? 어제 했대. 어제 했으면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만약에 그들이 현재 하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무슨 설명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재우야. 어? 그들이 어제 했으니까 they did라고 해야 된대. 어, 근데 그들이 현재 숙제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된대? 그들이 현재 숙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다 설명했는데 어?
했다가 아니고 한다면 어?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뭐야? 어? 하다가 뭔지 몰라? 어? 하다가 뭔지 몰라요? 하다? 이거 아니야 혹시? 어? 그러면 그들이 한다 데이단 뭘까? 두. 두. 그 다음에 그들의 숙제 이거는 언제 숙제를 한다는 표현이란 말이야? 어? They do their homework는 현재라니까요. 현재. 어? 근데 이게 아니고 했다 하려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과거.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해. They did their homework. Did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 이미. 어? Did가 어떻게 만들어진대? Did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러면 캐리드는 어떻게 만들어줘? 응? 단어 할 때 내가 설명 다 했어. 어? 뭐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어. 캐리 속에 그래 과거형 디드가 그래 캐리 속에 합쳐져. 디드가 들어가서 캐리라는 옮기다 라는 하다시 속에 디드가 들어갔더니 과거에 옮겼었다가 됐대. 그러면 캐리드가 캐리 속에 디드가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디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두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디드가 들어갔더니 합쳐져서 뭐가 됐대? 디드 그래 그래서 이거 yesterday they did their homework 해서 누가 다 부분을 형광펜 초록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돼? yesterday they did their homework 해서 누가 다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면 뭐야? 어느 부분이야?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누가 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얘는? 다 했어? 어? 아니 이거 4번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일단 어? 그럼 그 중에서 뭔데? 그러면 이거 I carried a box this morning 해서 누가 다 부분은 어딨어? 똑같이 여기도 1번에도 형광펜 칠할 건데 어디다 형광펜 칠할까? I carried 왜 누가 다냐? 내가 옮겼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누가 다가 맞잖아. 누가 내가 뭐 했다 옮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럼 1번은? 그러면 2번 He was sleepy 여기 누가 다 어느 부분에 형광펜 칠할까? He wa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가 뭐다? 졸렸다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참 이게 어떻게 하다시야? 비동사 was 또 얘기 또 물어볼까? was에 대해서 재우가 나한테 얘기해줘봐 was는 뭐다? m is 과거형 여기서는 m의 과거야? is의 과거야? 이 질문 했을 때 얘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쳐다보면 is 그래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비동사 그래 그러면 3번도 누가 다에다가 형광펜 칠할 거야? 어디다 칠할까? He filled up He filled up 누가 그가 뭐 했다? 가득 채웠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5번 The baby cried yesterday 누가 다 부분에 형광펜 칠할 거야? 어디다 칠할까? baby cried 누가 그 아기가 뭐 했다? 울었다 누가 다네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면 this morning they were thirsty 에서 누가 다 부분에 형광펜 칠할 거야? 어디다 칠할까? they were thirsty they 누가 그들이 뭐 했다? 목말랐다
우리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래. 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은 단어인가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